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이 1교시 영상이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요. 이제 여기 앞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앞쪽에 제가 마이크 소리를 안 넣어가지고 지금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 때는요, 36페이지 6번부터 36페이지 6번부터 10번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상이 그 뒤쪽 형용사고부터 이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 영상으로 담은 게 있거든요. 그거 봐주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6번부터 10번을 진행할 건데요. 이거는 인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해석을 먼저 쭉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스페이스바 누르신 다음에 한 8분 정도, 그쵸? 한 6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해석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됐죠?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해석을 하시고 보셔야지 실력이 됩니다. 됐습니까? 무조건 강의 듣는다고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본인 해석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보고 고민해본 다음에 수업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6번 문장부터 해볼 건데요. 6번 문장 어딨죠? 한번 볼게요. 네, 됐어요. 이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파킨슨의 어떤 법은 진술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그쵸? 명사절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일단 묶어주죠. 또 뒤에 또 뭐가 있죠? 여기도 명사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구분한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파킨슨 로우는 법은 진술한다. 일이라고 하는 게 확장된다고. 자,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이용 가능한 시간. 누구에서?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1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이 확장이 된대요. 자, 1의 완성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확장된다. 무슨 말이야? 1이 확장된다고는 봤으니까 확장되는 건 많아지는 거잖아요. 1이 많아지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제 상식상에서는 느낌 별로 안 좋아. 일이 많은 건 싫잖아요. 일이 없는 게 좋죠. 노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뒤랑 연결이 잘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뭐 시간, 이용 가능한 시간 도대체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콤마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논리 시간에 주어, 동사, 콤마, ing가 나오면은 요두 개가 같다라고 문맥상 같은 색깔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뒤에 콤마 다음에 여기 ing가 나왔어요. 그렇죠? 의미하면서. 앞에 있는 것이 의미한다. 뒤에 있는 것을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개는 같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이 이해 안 되면 두 번째 문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잖아요. 자, 다음 볼게요. 의미하면서 우리의 일이 취할 거라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취하게 할 거라고 완성할 많은 시간이죠. 만약에 우리가 할당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완성을 위해서. 자, 무슨 말이죠, 이거? 이것도 어렵긴 합니다. 근데 해석을 해보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완성을 위해서 시간을 할당하잖아요. 그럼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을 할당하면은 걸리는 시간이 많아진다. 시간을 할당하면은 시간을 fill, 채우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일만 하면은 2시간이면 끝날 일인데, 아, 나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5시간 투자하겠어라고 한다면은 그 시간을 fill 채우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work expand 일이 더 확장되게 된다.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 되셨죠? 다음 7번. 자, 여기도 명사절을 찾아야 되는데요. 명사절이 좀 여기 있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석해 볼게요. 특히나 그들은 사용한다. 그들의 어떤 정신, 요게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 뭐냐면요. 심적 표상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됐습니까? 심적 표상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2부터 여기까지 묶었죠. 꾸며주죠. 그쵸? 심적 표상이 뭐 하는 겁니까? 피드백 제공해 주는 거. 피드백 제공하는 겁니까? 심적 표상. 심적 표상 몰라도요. 피드백 제공하는 거라고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됐어요? 피드백을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so that은 그래서 뭐뭐 하다. 그래서 그들은 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 요 문장에서 솔직히 명사절이라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제가 놀랐던 게 이 how 다음에 죄송합니다. h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랑 how 다음에 형용사나 이제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올 때랑 해석이 달라진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ow 주어 동사는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로 해석이 되고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는요 얼마나요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인지 또는 얼마나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해됐나요? 네. 적죠. 자, 바로 나갈 테니까요. 적을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적어주세요. 네. 됐죠?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getting the piece right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요. 해석이 제대로 이해하다예요. 해석 어떻게 하죠? 그들이 얼마나 가깝게 제대로 이해하는지,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얼마나 가까운지잖아요. 이해됐어요? 얼마나 근접했는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근접해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왜? 피드백 받으니까요. 됐어요? 피드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데. 피드백을 제공받으니까 나는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더 근접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자, 그들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르게 향상되기 위해서. 됐습니까? 피드백 받으면 어때요? 아, 내가 저렇게 하면은 내가 더 다르게 향상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자, 8번. 자, 해보겠습니다. 자, 초보자와 중급의 학생들은 가진다 투박한 표상. 또 이게 뭔지 몰라. 하지만 투박한이라는 뜻 있잖아요. 여러분, 투박한이라는 뜻 가지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네. 지문상에서는 약간 부족함. 완벽하지 않은, 정교하지 않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로 보여집니다. 볼게요, 한번. 투박한 표상인데요. 음악의 투박한 표상. 어떤 거냐면요. 허락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명사들이 있네요. 그쵸? 여기 명사. 네. 언제 그들이 잘못된 노트를 치는지. 이거 음표예요, 음표. 음표, 음계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음표를 언제 치는지 말하도록 허락해주는 투박한 표상을 가질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자, 잘못된 거, 잘못된 음표를 쳤던 거를 구별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구별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할 수 있으니까 투박한 심적 표상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but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의존해야 한다. 피드백에. 그들의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나온 피드백에 의존해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더 미묘한 실수와 약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죠? 니네들끼리 같이 하면은 실제로 어떤 투박한 어떤 뭐 표상을 알 수는 있어요. 가질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잘못된 음계에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구별할 수는 있어. 하지만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은 더 미묘한 실수까지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9번. 자,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한다. 그 다음 명사절 어딨죠? 여기죠. 네. 명사절이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병렬 구조예요, 여기. 네. 저 we might look 이랑 we interpret, 이거랑 we form 다 병렬입니다, 병렬.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한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지. 자, 보여지는지입니다. 이거 보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들의 어떤 반응을, 우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형성하는지
자기 개념,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지. 됐어요? 우리는 상상한다. 됐습니까? 다음. 10번이죠?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이러한 어떤 정서적 자극, 이거 자극입니다. 자극은 Y가 나왔네요. 어수가 부사고요. Y부터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여기 뒤에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제가 각지게 묶었다는 거는 명사절이라는 소린데요. 명사절일 때 Y 주어 동사의 해석 방식이 있어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예요, 이유. Y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스페이스바 누르고 적어주세요. 바로 나갈게요. 자,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인데요. 볼게요. 자, 뭐가 뭐 하는 이유냐? talk라고 하면은요. 원래 talk, word 하면은 이제 줄다리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기기, 이끌다, 이끔 이런 뜻이에요. 자, 강아지와 함께 당기는 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아지와 함께 당기는 놀이가 더욱더 강력한 감정적 보상인 이유다. 훈련 체계에서 뭐보다 단순히 개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 것보다. 됐어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감정적 자극이 또한 개들과 당기기 놀이하는 것이 더욱더 강력한 감정적 보상인 이유다. 어디에서? 훈련 체계에서. 단지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써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해석을 한글로 써볼게요.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감정적 자극은 개와 당기기 놀이를 하는 것이 더 강한 정서적 보상인 이유다. 자, 제가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논리 배울 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해석을 백날해도요, 해석을 완벽히 잘해도 이렇게 해석 나오면 우리 이해 못 해요. 문제 못 풀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1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됐죠? 자, 볼게요. 자, 이러한 감정적 자극은 개와 당기기 놀이를 하는 것이 더 강한 정서적 보상인 이유다.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유 누구예요? 얘가 이유죠. 얘가 이거의 이유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유 아닌가요? 또는 원인. 결과 누구예요? 개와 당기기 놀이가 더 강한 보상이 된다는 거. 또 결과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개와 당기기 놀이하는 것이 더 강한 정서적 보상이 되는 것은 감정적, 정서적 자극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감정적 자극이 이유라면서요. 감정적 자극 때문에 더 강한 정서적 보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개와 당기기 놀이하는 것은 감정적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불러일으킨다가 되면 돼요.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세요. 어차피 이건 해석 수업이니까. 자, 다시 해석하고 끝낼게요. 자, 이런 감정적 어떤 자극은 또한 개들과 당기기 놀이하는 것이 더 강력한 보상인 이유다. 훈련 체계에서 단순히 그 개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자들은 투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감정을 이 당기기 게임에. 뒤에 보시면 훈련가들은 감정을 소모하는데 어디에? 당기기 놀이에. 감정 소모를 하니까 감정적 자극이 되고 거기에 따른 감정적 보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영상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